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켰어요, 잠깐. 불금 잘 보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이거 어차피 스토리에도 설명해 드릴 건데, 저희, 이 월요일날 저희 음원이 나오기 전에 월요일 저희 음원 나오기 전에 라이브를 할 거예요. 5시 한 40분? 5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에 킬 거거든요. 아이원이랑 같이, 태아랑 같이 연동해가지고 같이 킬 거라서 월요일날 한 그 시간쯤에 여러분도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다음 주 월요일 5시 한 50분. 인스타 라이브 할 거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스타 라이브고, 5시 40분에서 50분. 저희의 음원 나오기 이제 바로 직전에. 음원 딱 나올 때. 킬 거예요. 네. 좋아요. 그래서 그거 때 맞춰서 들어오시면은 저희 다 같이 음원 나올 때 같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6시. 네. 6시에 그렇죠. 6시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이쁘게 나왔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도 그렇고, 챌린지 영상 비슷하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레코딩 영상도 나오고, 2절부터 해서 후렴까지 해서 나오고, 노래가 괜찮죠? 아마 완곡으로 들으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아마 완곡이기 때문에 더 좋으실 겁니다. 챌린지 영상도 계속 나올 거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효린 소유가 아니라 효린 다솜입니다. 효다. 노래, 그렇죠. 여름 노래, 저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것도 고생 많이 했는데, 어쨌든,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요즘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지금 금요일인데, 불금이라 그런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 시간에 밖에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확진자가, 2, 3일간 연속으로 1,900명대가 넘어갔죠. 이틀 전에는 한 2,200명 됐는데, 참, 막막하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백신. 요즘 더 사람들이 더 밖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보다. 뭔가 이상해요. 예전에 200명, 2, 300명, 요때보다 요즘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약간 좀 다 놔버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두 개? 포기인가? 포기한 건가? 안도한 건가? 아, 사실 막아요. 방파제 숫자리 깔고 슬판 버린 데잖아.
다들 자포자기 심정. 맞아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자포자기 심정. 그것도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포자기 심정으로. 근데 보니까 약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밖에 가장 많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확진자들도 20대, 30대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실제로도 코로나 블루 많이 와서 심리학과 교수님이 학생들 위로한다고 힘들어 하시더라. 오빠 집에서 오빠 보고 있으니 칭찬해줘. 아, 예. 감사합니다. 백신 노래 너무 좋아해요. 요즘 부산에서 엄청 터져. 그죠? 이 내 메시지를 본다면 하트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 저도 참 슬픈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리고 지금이 이제 막 휴가철이잖아요. 이게 이제 막 휴가철이라서 휴가 시즌이니까 저번 주부터가 휴가 시즌이지. 근데 코로나 잠복 기간 2주 정도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지금으로부터 한 1, 2주 후면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확진자들이. 회사 시켜놨더니 사람들이 방조제 모여서 술 먹던데. 아, 이게 참. 난 오늘도 집에서 방콕 혼술 놀러가고 싶다던가. 그죠? 다음 주 월요일 공휴일이라고 또 엄청 놀러갈 듯해요. 아 맞아, 다음 주 월요일 또 공휴일이라면서요. 대체 공휴일이라던가 그러던데. 왜 대체 공휴일이지? 뭐 때문에 그러지? 헬로우 안녕하세요. 맞아 공휴일이라고 들었어요. 왜 그러지? 공휴일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근데 뭐 이해는 하죠. 맞아요, 대체 공휴일. 아 광복절. 아 맞네. 아 맞네. 8월 15일 8.15. 아 그러네. 대체 공휴일이네. 맞네. 그러네.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이게 이해는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이게 놀고 싶은 것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이. 아 이런 역사가 있었나? 코로나 같은 역사가 있었나요? 코로나랑 비슷한 역사가 곧불 막 이런 건가? 쉬는 날 별로 없다고 대체 공휴일 줬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라도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아 흑사병. 아 이게 모기 물린 게 아니라 제가 약간 그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분 알러지인지 염분 알러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소금기 비슷한 거. 바닷가 같은데 가면은 알러지 생기고 땀 흘리면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 땀을 살짝 흘려가지고 지금 생긴 거예요. 2044년인가 그때는 쉬는 날 많대요. 2044년 제가 2044년이면 제가 잠시만 20. 그럼 제가 그때 쉰이 넘어요. 전데. 당신의 노래 백신을 축하합니다. 약간 참한 시인 느낌. 밥을 그러니까 저 컵라면 먹었어요. 뭔가 좀 속에 부대껴가지고 좀 컵라면 작은 거 먹었어요. 삼촌으로 하자 했는데 아니 괜찮아. Can you say hi? Okay.
참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이해는 간다. 왜냐면은 뭐 나처럼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은 친구라도 불러서 여기서 뭐 마시면 되는데 뭐 가족끼리 사면은 부모님들 다 계시고 하는데 거기서 친구들 불러서 뭐 술을 마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는 되려 요즘 같은 때는 모텔 뭐 이런 데에는 자리가 없다던데. 남자친구 군대 다 기다려줬는데 저 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빠? 연애 상담해 주세요. 남자친구 군대 다 기다려줬는데 저 차더라고요. 그런 애들 많더라고요. 그거 기다려주면 안 돼. 쌍놈 새끼들. 미안해. 욕이 바로 나오네. 그런 애들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군대를 가는 나이가 20대 초반 뭐 요때인데 이제 그때쯤에가 이제 가장 혈기 왕성한 나이인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지려니 너무 힘들고 근데 또 내 착한 여자친구가 또 기다려줘. 그 외로움을 또 내 여자친구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도 채워준단 말이야. 근데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에서 뭐 여러 뭐 친구들과 있으면서 세월은 또 지나잖아요. 그 남자는 또 세월이 또 지나면서 대가리가 큰단 말이야. 그래서 더 큰 사회를 맛보게 되겠죠. 고마움을 모르는 거야. 그런 새끼들은 그냥 뭐 됐어요. 그 막 뭐 하지 마. 그냥 깔끔하게 헤어져. 제일 비겁한 것 같아 그거. 그거 진짜 쌍시오빠를. 그건 쌍놈 새끼지니. 그러니까 그거는 헤어지고 뭐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나도 20대 때 남친 생긴 남친이 군대 간다니까 헤어지자 하더라고. 기다리지 말라면서.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물론 서로가 자신 있으면 서로가 기다려줄 자신 있고 서로가 다시 와서 행복하게 다시 재회할 자신이 있다면 너무 아름다운 결말인데 또 그러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새 노래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아싸랑쇼. 그거 그냥 헤어져요. 그거 진짜 그거 잘못된 거야. 저는 아직 여친 제대로 사귀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간 만날 수 있겠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직 여친 제대로 사귀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돼? 언젠간 만날 수 있겠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오차입니다. 여기는 지금 8시 33분입니다. 예, 8:33. 헤어져요, 진짜. 몰라. I'm from Thailand. 20살. 20살이면 좀 기다려요. 대학생 아닌가? 이제 곧 하겠지. 오빠 97년생 여자는 괜찮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리면 좋지. 씨발. 안 헤어지는 게 더 나빴을 듯. 안 헤어지는 게 더 나빴을 듯 헤어지는 게 무슨 소리지? 20살 아가다 아가. 그거 아세요? 이제 20살은 나랑 띠동갑이야. 나랑 띠동갑이고. 정신 차려 당신.
아니 7살 차이 못 됐어요. 아 12살 연하는 나도 그건 싫어요. 아 내가 미친 사람인가? 20살이면 아직 연애할 게 그래. 야 20살이 좀 요, 그럼 저 02년생인데 받아. 아 이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에이 하지 말라니까. 태훈이 라방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밥 먹었..밥? 아직 안 먹었어. 컵라면 먹었어? 컵라면. 10살 연하. 내가 언제 10살 연하 좋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10살 위험합니다. 어 공부하러 가세요. 오늘 하러 가야지. 나는 88인데 오 나보다 누나다. 오 반갑다. 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반가워요. 몇 명 사귀어봤어요? 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사귀어봤습니다. 진짜로 저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사귀어보지 않았어요. 이성 친구를 좀 저는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끈덕지게 만나고 좀 오랫동안 혼자 그러니까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성향인 것 같아. 성향 막 그런 친구들 좀 오래 만났다가 오래 혼자였다가 약간 이런 느낌. 뭐 1, 2년 만났다가 1, 2년 혼자였다가 뭐 1, 2년 만났다가 1, 2년 혼자였다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절친 여동생이랑 사귀기. 내 여동생이 절친 여동생이랑 사귀기. 내 여동생이 절친 여동생이랑 사귀기지. 내 여동생이 절친이랑 사귀면 진짜 죽여버릴 거예요. 나 제가 말씀 안 드렸나? 난 내가 만약에 여동생이 있으면 걔는 죽어요. 아무것도 못해. 집 밖에 못 나가게 할 거라고. 왜냐면 남자들이 막 죽은 덕대고 막 이럴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안 돼. 어우 막 어우 나 진짜 상상만 해도 막 끔찍하다. 여동생이 없는 거에 너무 감사해요. 여동생 있었으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 여동생 있었어봐. 와, 씨. 동생이 남동생이라서 진짜 다행이에요. 나는 진짜 여동생 있었으면 진짜로. 와, 진짜 생각도 하기 싫어요. 우리 나이가 만약에 여동생 있었으면 이뻤을 것 같아요. 오빠가 내 친오빠가 아니라서. 너는 내 동생이 있었으면 넌 난 죽었지. 효영이가 내 동생이었으면 어우 밖에 못 나갔지. 밖에 못 나갔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여운 미소로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친오빠 있는 입장에서 친오빠가 저는 진짜 빡쳐요. 아 근데 미안해요. 아 근데 죄송해요. 저는 안 돼요. 전 용서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전 집사람이랑 띠동갑 넘는 나이 차이에 결혼 14년 차. 집사람이. 와. 진짜요? 대박이네. 진짜로 천생연분인가 보다. 오, 진짜 나는 저런. 저 정도 연차를 극복하면서까지 만날 수 있다는 건 진짜로 천생연분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오빠는 결혼해서 딸 낳지 마요. 진짜 죽일 듯.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죽이는 건 아니지. 내 아들 둘. 아 아들 둘이에요. 친구나 동생이 진지하게 할 말 있대서 응 해봐 했는데 우리 사귄 지 한 달 됐어 이러면요? 친구나 동생이 진 무슨 소리지 그게? 우리 한 달 됐어 그거 무슨 소리야? 근데 여친은 얼굴만 이쁘다고 좋은 건 아니고 서로 말 그럼요 여자 얼굴만 이쁘다고 잘 되는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거는 진짜 맞는 말입니다. 예 네. 아까 무슨 말 했는데 어
여동생 이뻐해 줄 다정한 오빠일 줄 알아. 아니 나 이뻐하지. 이뻐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이뻐하는데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이뻐해 주지. 굉장히 이뻐해 주는데 제약이 많을 거예요. 내 여동생 삶을 그 학창 시절에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을 거야. 뭐 일단 뭐 첫 번째 뭐 친구네 집에서 자는 거는 말도 안 되고 뭐 몇 시에는 뭐 8시 9시 이상 꼭 들어와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오빠 근데 남자는 전 여자친구가 준 건 왜 하고 다니는 걸까요? 아 근데 이거는 이거 오빠 근데 그 남자는 전 여자친구가 준 걸 왜 하고 다니는 걸까요?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 여동생도 사람이야 사람. 알지 알지 아는데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 아 그러니까 아직은 미성년자니까 아 위험하잖아요. 그 여동생은 싫어하지. 나 싫어하지. 나 싫어하겠지. 당신 내 오빠 아니어서 다 아우 싫다. 당신들이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 당신들이 싫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전 남친이 시계 사준 거 결혼해서도 차던데요. 아, 아이 그 성인 되어서는 안 가. 에이 그러진 않고 성인 되어서는 지갑. 아 지갑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아 이게 근데 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 이건 저도 어떻게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지갑을 쓰는 여자도 있을 거고 그 지갑을 안 쓰는 남자도 있을 텐데 그 지갑을 쓰는 남자는 어쨌든 별로 그닥 이 지갑이 내 전 여자친구가 줬다는 거 별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치 저분 말이 맞네. 4284님이 남자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전 여친이 준 것들 쓰는 거 맞아. 별 생각 없는 거야. 별 생각 없이 쓰는 거. 아니 내가 아까 말한 건 당신 친구 동생이 당신 몰래 사귄 지 한 달 된 걸 이제서야 말하면 어떨까? 아 진짜 씨 빡시지. 난 빡시지. 나는 진짜 나는 빡십니다. 우리 지금 그걸 이제 말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한테도 빡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빡실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약간 이런 거? 내가 그걸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내 자신한테 약간 빡칠 것 같은 느낌? 아니 진짜로 내가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공부 대신 네 방송을 아이 빨리 공부하세요 빨리. 뭔지 알죠? 나 자신한테 막 화가 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그럴 것 같아. 여자친구래 그 동생한테도 화나고 저런 반응 보일까봐 숨긴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하면 되지. 미리 말을 하면 군대 기다려줬는데 창관 진짜 나쁜 놈이죠. 판에다가 올려서 욕이나 먹일까봐요. 뮤지컬 배우인데. 아이 그렇게 그런 건 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해서 뭐해 구차하게. 왜 그렇게 해서 뭐해요. 우리 오빠는 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 없는데 포기한 거지. 아 포기했거나 원래 그분 성향이 그렇거나. 오빠 오래전 주전 해지제요? 그게 뭐야?
my godness. 미리 말하면 데리고 오라고 하고 괴롭힐 거잖아요. 괴롭힌다. 아니야, 근데 나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괴롭히는 건 아니고 미리 말하면 오케이 데리고 와. 그리고 오케이 데리고 오라고 하겠지. 데리고 오라고 하겠지. 걔가 일단 어떤 나 저는 원래 저 원래 사람을 되게 잘 보기 때문에 이 친가 이 사람과 대화 진짜 몇 마디만 나눠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요 그냥 아, 이 친구는 약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 이런 걸 그 대충 이 뭐야 속된 말로 겐또로 잡는다고 하지 딱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 얘는 좀 좀 해가 되겠다. 혹은 아, 이 친구는 괜찮겠다. 이거를 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잡아보지. 그래서 얘는 100% 해가 된다. 만약에 100% 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들어가지 이제 정리 들어가야죠. 어 이거 나 이거 막 죽었는데 약간. 아, 뭐 여튼 뭐하고 뭐라라는 집에서 냉전 땅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예. 어쨌든 여러분들 민기 왔네 이제 끌 건데 연기하실 생각 없어 연기하고 싶죠 나 약간 조정석 님 막 이런 거 연기하면 나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절대 몰리지가 않았어요. 기분이 좋아 보여. 기분이 좋죠. 나도 마침 뭐 오늘 불금이기도 하고 불금인데 뭐 밖에서 나가서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저기 하니까 재밌네요. 인스타 라이브 하니까 재밌네. 또 축복이네요. 이렇게 또 라이브 키면은 또 이렇게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약간 그런 연기 하고 싶긴 해요. 조중성이 너무 멋있잖아요. 연기 너무 멋있잖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알죠. 그래. 네, 조중석 배우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연기가 너무 찰져요. 오늘 라방 처음 입상입니다. 어우, 그래요. 감사합니다. 처음 입성하셨구나. 이 처음 입성하시는 분들이 또 꽤 계시네요. 연기로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코믹 연기, 또 하면 잘, 예, 하죠. 애인에게 작업권은 친한 친구. 친한 친구에게 꼬리, 애인에게 작업권은 친한 친구. 친한 친구에게 꼬리 치는 애인. 둘 중에 뭐가 더 싫냐고요? 친한 친구에게 꼬리 친 애인이 더 싫지. 진짜 싫다. 친한 친구에게 꼬리 치는, 막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데? 내 여자친구가 내 친구한테 꼬리를 치는 건 무슨 상황이에요? 막 구역질 날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아요. 우선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저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지도 않고, 여자친구로도 둔 적이 없어요. 저는 사람을 보기 전에, 사람을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인데 사람을 좀 많이 가려요. 닭고기 세 고기 중 어느 것을, 저는 닭고기 선택하겠습니다. 있으면 안 돼요. 오빠는 안목이 쩌니까. 저 안목이 개쩝니다. 그리고. From Thailand. 사와디까. 네. 저는 좀 안목이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사람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도미님이 태훈이 조정석 배우 팬이라고 노래 곡 써달라고 하면 좋겠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연예인인 거 생각하면 사람 가리는 게 나쁘지만은 아닌 것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뭐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뭐 사람 가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 근데 맞지 말이 안 되지. 당신을 두고 딴 남자한테 미치고지 않고서야 그냥 저는 원래 제가 접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여러 사람을 관계하는 데 있어서 피로감을 엄청 많이 느껴서 예. 그래서 더 그래요. 여러 사람들을 관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도 못 느끼고 하루에 1000번 연락, 한 달에 한 번 연락? 이건 모르겠는데 하루에 1000번 연락은 좀 힘든데. 예. 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 아, 너 연예인? 몰라요. 저 아직까지 뭐 연예인이라고 생각 안 해. 오빠 MBTI 뭐예요? 저 INTP랑 ENFJ인가? 그거 두 개 왔다 갔다 해요. 노래 완전 중독성 대박이던데요. 계속 흥얼거리게 돼요. 아직 완곡이 안 나왔어요. 친한 친구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것만 건너뛰고 읽어요? 아, 또 아닌데. 지금 봤어요. MBTI가 큐트는 뭐야? 아, CUT. 아이, 진짜. 내 이름 한번 불러준 뭐야? 윤기니? 너 아이가?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민초파. 아, 저요? 예. 네. 저는, 네, 전 민초단은, 전 민초단은 바로 반기입니다. 반기 바로 반기 됩니다. 민초단은 바로 반기요? 반기 말고 반기입니다. 반기 됩니다. 이제 주접에 익숙해지실 때도 됐죠. 누가 주접이라는 거지? 저요? 나는 주접 떤 적이 없어요. 오해 기대된다. 피디는 귀찮으니 스토리에 셀카 많이 올려주세요. 근데 나 오래 봤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로 인스타 엄청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나 원래 인스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백신 is great. 아유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시죠? 나 진짜로 인스타 정말 피드만 해도 거의 막 진짜 5개월에 한 번 올리고 막 이래 있었는데 막 3, 4개월에 한 번 올리고 손에 있는 상처가 뭐냐고요? 뭐지? 이거? 이거 뭐 목이 물렸던 걸 거야 아마. 이제 계속 활발히 할 거예요. 활동 계속 활발히 해야죠. 그러니까요 사진 많이 올려야죠.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제가. 어쨌든 계속 활발히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자주 올리고 있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도 계속 아시죠? 끊임없는 관심. 예, 뭔 말인지 아시죠? 계속. 해달라 이겁니다. 예. Hello, my vaccine. How are you? 아, 좋아요. 조심해 주세요. 뭘 조심해요? 유리 VS 설거지 어떤 쪽을 선호하세요? 저 두 개 다 좋아해요. 유리도 좋아하고 설거지도 잘합니다. 오빠 주변에는 군대 기다려준 여자친구 찬 나쁜 놈 없죠? 정신병원 가서 진단서도 끊고 판에 올릴 거예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아, 왜 그렇게 구차하게 그래? 그냥 쿨하게 보내버리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저 뭐야 본인이 저기 될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그런 애는 그냥 쿨하게 그냥 날려버려요, 그런 새끼는. 예? 20살에 10억, 50살에 1조? 20살에 10억, 50살에 1조? 50살에 1조지. 50살에 1조지. 20살에 10억, 50살에 1조입니다. 네. 아빠라고 부르면 바로 강퇴입니다. 아빠는 아니지. 아니, 내 이름 불러줘 오라고 한 민균이. 아니 여기 잠깐만, 나 지금 얘기한다. 여기 여러분, 아그 아시죠? 그 뭐야, 그 요즘 좀 떠오르는 그 그룹 알죠? 온앤오프. 온앤오프 알아요? 온앤오프 아시는 분? 온앤오프 아시는 분손 오늘 봐세요? 거기에 지금 그 제가 되게 친한 굉장히 아끼는 동생 한 명이 있어요. 민균이라고. 걔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대요. 자기 이름 빨리 불러달래. 민균아 빨리. 그너 어딨는데 지금? 내 이름 불러줘 빨리 이러거든요 지금. 얘 이름, 얘 목소리가 약간 모기 목소리인데. 공개 처형이죠. 형내 이름 불러줘 빨리 이러고 있어요 지금. 쟤 지금 쫄았다. 나와라.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요즘에 되게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온앤오프 친구들. 오, 저는 이제 겨우 15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당신의 팬이었대요. 와우. 그러면은 5살 때부터 내 팬이었다고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민균이가 지금 들었다고, 사랑한다고 지금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방송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 날 뭐야 태아랑 연동해가지고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뵐게요. 바이바이.